그럼 3분 PT는 뭘 보느냐? 상품을 잘 파느냐를 보는 거죠. 상품 PT는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넣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솔직히 홈쇼핑 방송에서의 PT는 다 보면 알겠지만 쇼호스트마다 상품에 따라 그리고 방송사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. 3분 PT도 마찬가지예요.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선택한 상품이 이 컵이다. 그럼 이 컵을 팔기 위해서 설명을 할때그 설명을 보고선 심사위원들이 아, 쟤는 저걸 잘팔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상품의 장점인 소구점들도 뽑아내야 되는 거고 소구점들도 잘 연계를 해줘서 이야기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, 재미있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아, 이 사람은 상품을 잘팔수 있겠구나. 우리 홈쇼핑과 색이 잘 맞겠구나. 보게 됩니다. 서류 전형,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엔 임원 면접이 되죠. 임원 면접은 어느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회사와의 색상이 잘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인 전형 단계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임원 면접은 아무래도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하는 뭐 마음가짐이라던가 이런 것들, 쇼호스트의 자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홈쇼핑의 공채는 서류 전형, 카메라 테스트, 임원 면접 세 가지 단계로 준비가 되고 있고 그 공채가 이제 막 시작이 됐죠. 공채는 기본적으로 짧게는 두달 정도, 길게는 석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. 기간이 있잖아요. 서류 전형 공지가 나고 한 열흘 정도 시간 주고 서류 받고 심사하는데 또 일주일 정도 걸리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공지를 보내서 카메라 테스트를 준비하게 하고 시험을 보고 또 뽑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달에서 석달 정도 되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. 그긴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채의 문을 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공채가 뜬 김에 공채는 대충 이런 걸 시험을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올려봤고요.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댓글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잘 준비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